네, 반갑습니다. 최용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한 5개월 만에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이 교수인데 이렇게 또 강의를 안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제가 요 밑에 문화재청장 밑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그리고 가로 열고 휴직 중이라고 쓴 이유는 언제도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약간의 그 어쨌든 그 자기의 그 보호처를 만들어 놓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에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굉장히 그 문화재청장이라는 아마 무거운 예, 그 짐을 제가 맡아서 이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지금 계속 공부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재 현장 또는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또그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맡은 소임은 아시다시피 이 특별전에 연계된 그 고려시대 금속공예에 관련된 얘기고 뭐 제가 강의 그 시간에 주로 많이 했던 얘기들을 좀 축약을 해서 2시간 조금 못 되는 그 시간에 고려시대 금속공예에 대한 전체를 한번 아우르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그 강의 직전에 제가 조금 전에 가서 이제 전체의 특별전 한 번을 관람을 했습니다. 보고 어느 유물들이 어떻게 나와 있고 또 흐름이 어떤지를 봤고요. 그중에서 아까 그 사회자가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고려시대 이전 거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면서 주로 고려시대에 대한 그 강의로다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미술은 뭐 특별히 우리가 미술사에서 얘기할 때는 뭐 물론 이제 4세기 한뭐 길게는 4세기 반좀 넘는 시기 동안 1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이제 고려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통일신라의 미술로부터 고려시대로 바뀌어가는 이런 전환기에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남할여초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10세기 후반을 지나서 12세기 초경을 경계로 보통 전기와 후기로 이 문화권을 나눕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문신기, 무신기라고도 얘기하고 후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신 집권이면서 원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 암울한 시기였죠. 그다음에 이제 미술사 쪽으로 유물로는 이 시기를 청자로를 통해서 전기를 상감청자 이전의 시기다. 즉 순청자라고 얘기하고 후기는 상감청자가 제작이 되고 이렇게 융성해지는 12세기 중엽 이후를 보통 문화권으로서는 문화적 미술사 쪽을 통해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청자, 우리 청자 하면 고려 청자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그 기술적인 요소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고려 장인들을 통해서 고려의 비색 청자가 탄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은입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은입사라는 기술은 이미 고대부터 있었죠. 삼국시대 또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런 한나라의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은입사 기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국시대의 많은 고분의 금속공예품을 통해 은입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에 와서 어떻게 발현이 되냐 하면, 바로 금속에다가 문양을 집어넣는, 다시 말해서 이 무기라든가 이런 일부의 그 공예품이 아닌 불교 공예품에도 바로 은입사를 거기다가 구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그 사진에서 나올 향로와 정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입사의 발생은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청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전공별로 고려도자 하는 사람들은 청자가 제일 중요하죠. 저희들은 이제 금속공예 하는 사람들은 금속공예 훨씬 중요하지만 금속공예는 분명히 청자보다 앞선 단계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청자는 고려 금속공예를 모티브로 해서 그 기형을 따른다든가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그런 와중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고려 은입사 기술을 응용한 바로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라는 것은 금속에다가 은실을 두들겨 박아서 문양을 나타내는 이 기술을 그대로 고려 청자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갖고 있는 순청자의 밋밋한 문양의 도드라짐과 오목함, 음각과 양각으로
거기서 한 단계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문양을 판에서 자색토, 흑색토, 백색토를 감입을 해서 유약을 받아서 굽게 되면 거기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바로 상감청자를 바로 만들어낸 그 기술은 은입사 기술을 응용하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이 12세기 초부터 시작된 상감청자는 은입사 기법을 그대로 청자에 적용하는 예고요. 바로 나중에 이것은 조선시대 분청사기로 계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고려시대 금속공예는 한마디로 통일신라에 비해서 그 기형이 아주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통일신라 기형이 되게 좀 단순하면서도 좀 귀족적인 면모보다는 약간 세련된 기풍에서 좀 다양화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고려시대 금속공예는 굉장히 기형이 아주 자유분방해지면서 거기에 특히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감입하는 바로 귀족적인 면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금속공예에서 또 하나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고려 거울 즉 동경의 이제 많은 유행입니다. 통일신라에 동경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동경이 있었는데 고려시대는 본격적으로 이 동경이 일반 대중에까지 다 보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웬만한 고려 고분에 보게 되면 동경이 몇 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만큼 동경은 필수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동경의 아름다운 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도 뭐 방형, 소위 얘기하는 사각형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종형 또는 원형 이런 데서 머물지 않고 뭐 구름 모양의 뭐 동경부터 시작해서 손잡이가 있는 거 또 거는 거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문양도 별의별 문양이 다 나와요. 뭐 호랑이 문양도 있고 또 우리 상감청자에서 많이 나오는 운항문교 거울도 있고 나중에 사진에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고려금속공예의 특징이다. 동경의 제작이 급증을 한다. 그만큼 급증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고 그 밖에 뭐 이거는 금속공예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량수전, 수독사, 대웅전, 잘 아시는 봉종사, 금낙전처럼 목종축이 아주 웅장한 세련된 이런 모습 그리고 고려부의 불화에 나타나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그 유려한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고려 미술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우리가 기적적이고 풍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그 품격이 굉장히 그 기적적이다. 화려하면서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선시대 미술하고 구별할 때 항상 그 고려불화, 고려의 금속공예, 고려의 건축술을 얘기하면서 그 조선시대의 다른 이런 면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 금속공예는 이렇게 크게 장르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의식구, 범종, 쇠북이라 그래서 소리를 내는 도구, 경자, 발아, 밀교 의식구는 금강적 금강령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물의 발톱처럼 생긴 그 고라 그러는 고가 있으면서 밑에 손잡이가 있고 요령이라고 말씀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요령처럼 생겨서 흔들어서 의식을 행하는 이게 고려시대에 또 많이 나와요. 아마 그거는 밀교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려시대에만 등장을 하다가 조선시대에 되면 점차 사라져요. 이 밀교 의식법구는 공양고 말 그대로 공양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불전에 그 불상 앞이라든가 절에서 법당 안에 공양을 할 때 쓰는 것이 정병 깨끗한 물을 담는 병이다. 정병 향로 촛대 바로는 밥그릇입니다. 장엄구는 일반 그 공예품보다 훨씬 화려한 이런 기술을 동원해서 불감 불감이라는 건 불상을 봉안하는 집입니다. 조그만 집 이동식 사리장엄구 사리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탑안에 들어가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는 그릇 사리장엄구 사리기라고 얘기하고 경갑 불경을 담는 상자인데 크고 작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전치기로 다 만든 큰 경함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속공예품은 아닙니다만 나전치기 또 고려시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고려 나전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전치기가 한 스물 몇 점이 남아있는데 열 몇 점이 일본에 건너가 있고 유럽에 몇 점 미국에 있고 한데 뭐 아시다시피 아까 잠깐 사회자가 제가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 할 때 그거 하나 사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데 얼마에 팔려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찾아오는 데는 수만 배의 돈을 들이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 이제 바로 나전치기로서 1123년인가요 고려시대의 서긍이라는 그 사신으로 왔던 중국 사신이 우리의 고려 나전치기를 보고
극히 귀하고 귀하고 세밀하다. 세밀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극정교. 너무 정교하다. 그 사람은 중국의 일반 사신이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송나라의 그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왕실에도 나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나전을 보고 더 극찬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극정교하게 만드냐. 그만큼 고려 나전이 예,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중국 나전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고려 장인들이 나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 세밀하면서 하나 한 땀을 만드는데 제가 나전을 갖고 뭐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기간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려 나전 중에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은입사 기법을 얘기하고 고려 상감청자를 얘기했죠. 상감청자가 만들어진 주 원인이 뭐죠? 다양한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려가 청자 갖고 있는 무미건조한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비색 청자 자체도 아름답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색감을 내고 싶어했던 그 장인들의 그 어쨌든 그 독창성이 그 흙을 파내서 거기다가 흰색토, 자색토 또는 검은색초를 넣어서 하게 되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듯이 바로 나전치기에다 뭘 썼냐? 그냥 자개만 오색영농하게 박은 게 아니라 바로 그 거북의 등껍질을 얇게 벗겨서 거북의 일반 거북의 등껍질 말고요. 바닥거북, 큰 거북의 등껍질을 마치 손톱처럼 얇게 벗겨서 그걸 따낸 다음에 안쪽에다 색깔을 바릅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걸 갖다가 나전 옆에다 붙여나가면서 색깔을 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나전 대모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모는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세 색을 거기다 겸하는 하나의 그 포인트를 주는 장식입니다. 근데 그 대모가 왜 귀하냐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북이 아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뭐 저쪽에서 어느 걸 수입을 해서 그 등껍질을 또 따내서 안에 손톱처럼 된 것을 색깔을 안에서 바깥으로 비치게 하는 은은한 색깔이 나요. 이게 보통 고려시대 불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채법이라고 합니다. 복채. 안쪽에서 바깥으로 채색을 하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칠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칠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은은한 이런 색감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 색깔이 벗겨지질 않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려불화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월관음도 고려시대에 이렇게 관음보살이 바위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반가자를 하고 생각에 잠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뒤에 보면 광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수월관음도 뒤에 그 관음도의 색깔이 그 보면 전체가 또 물론 이제 색깔이 은은하고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광배 부분은 무슨 색깔을 치는 잘 안 보여요. 흰색 같기도 하고 약간 색감이 어두우면서도 뭐가 비치는데 그게 바로 복채법이에요. 광배 부분은 앞 밖에서 칠한 게 아니에요. 저 뒤쪽에다가 화면 뒤쪽에서 여러 번 색깔을 칠하면서 은은하게 바깥으로 배내게 하는 그 기법을 우리가 복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채법으로다가 고려불화를 또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고려불화 하나를 봐도 아,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색깔과 문양과 이런 것에 세심한 그 기울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 대모 상자도 보통 우리가 나전칠기 대모 무슨 문 대모 또는 나전 이렇게 부르는데 대모라는 것은 바로 거북의 등껍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전과 대모를 동시에 쓰는데요. 이게 12세기하고 13세기 초까지만 나오고 사라져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하도 비싸고 이게 귀하니까 국가에서 못 쓰게 하고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맨날 수입을 하니까 점점 나전치기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층은 또 그걸 요구해. 야, 나 대모 상자를 하나 줘. 그걸 내가 주문할 테니까 만들어줘. 거북을 또 수입을 해야죠. 또 거북의 등을 또 벗겨내야죠. 색깔을 칠해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나전 대모로 되어 있는 고려 나전치기는 채 다섯 집이 안 남아있어요. 다 많은 거는 나전 상자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고려 시대에 얼마나 화려하고 귀족적으로 공예품을 만들었던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그 공예품 중에서는 생활 공예품 중에 보시다시피 청동 거울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과 거울을 걸었던 거울 거리 경가라 그럽니다. 거울 거리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예, 뭐 물론 이제 들고서 볼 수도 있지만 큰 거울은 들고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뭡니까 X자형으로 교차되고 있는 그 다리 모양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이제 거울을 걸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가 발견되고 남아 있고 또 고분에서 출토도 됩니다.
경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전자 세반. 세반은 세숫대야입니다. 세반. 그리고 시저. 시가 뭘까요? 젓가락, 숟가락. 네. 그 많은 분들이 젓가락, 숟가락이 무슨 고려시대의 공예, 금속공예인가 할 텐데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숟가락, 젓가락도 그냥 만들면 그건 공예품이 아니죠. 거기에 세련된 형태와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또 금속공예의 하나의 그 고려시대의 그런 그 수준을 볼 수 있는 그런 숟가락, 젓가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향압, 팔찌, 장도집. 장도집은 사실은 지금 장도집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 게 그 안에서 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장도만 넣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보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장도집형 장신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부르기도 합니다. 금은제 단추 장시 이거는 옷에 붙였던 건데 금제 또는 금동 이런 것들로다가 다양한 단추 장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 고분에서 나오는데 한 가지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고려 금속공예품 대부분이 도굴된 거예요. 뭐 삼국시대 것도 대부분 많지만 그런데 어디서 도굴됐겠습니까? 다 주로 북한에 있는 개성 지방이죠. 개성. 그게 일제시대에 그냥 고려 고분은 그냥 전부 다 도굴이 돼가 그때 다 나온 게 청자, 상감청자, 여기 금속공예 특히 왕실의 공예품들이 그때 다 도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이렇게 그 국립박물관 유물카드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가 덕수품이라는 그 덕이라는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본관품이라고 하는 본이라고 쓰는 게 있고요. 또 신수품이 있고 신수품은 주로 발굴되거나 뭐 이렇게 기증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본관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본관품은 주로 총덕부 박물관에 있는 걸 그대로 중앙박물관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덕수품은 대부분이 산 거예요. 이 이왕가 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미술품을 우리나라 왕실에서 돈을 주고 사요. 도굴된 걸.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그나마라도 그때 사줬기 때문에 사놨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 반출이 많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왜 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라고 두 점의 방가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78호, 하나는 84호인데 요새는 이제 그 뭐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문화재 지정 번호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78호, 84호 방가상이 없다고 또 불편함을 막 호소합니다. 왜 그 번호 없애갖고 그걸 또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을 공모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새로운 명칭. 근데 그 명칭이 쉽게 그게 공모가 됩니까? 뭐라고 명칭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왜 문화재 지정 명칭의 번호를 없앴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국보 1호 하는 숭례문은 잘 알고 있으잖아요. 근데 숭례문 자체가 국보 1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못된 고정의 개념이고 국보의 번호, 보물의 번호는 그냥 순차적으로 붙인 거에 불과하고 특히 국보 1호부터 한 100m까지는 뭐냐 하면 일제시대의 보물을 전부 해방이 되면서 8.15가 돼갖고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면서 그냥 보물을 일괄적으로 국보로 신경 올려버린 거야. 순번대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보 1호는 무조건 최고 중요한 거. 2호는 조금보다 좀 떨어지는 거. 100m 가고 1000m 가면 1000m까지는 안 갑니다만 300m까지 가면 에이 국보가 좀 이게 좀 격이 낮겠구나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또는 한때 뭐가 있었어요. 숭례문이 불타서 약간의 그 손상이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국보 1호를 훈민정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겼냐. 국보 1호에 대한 그러한 그 오인과 예, 잘못된 인식 그 차라리 이참에 국보를 없애자는 게 생겼고 그래서 다 없앴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문화재 정책은 되게 이제 일본으로부터 많이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그 일본에서 받아들였을 때 일본이 문화재 번호가 다 있었어요. 국보 메터. 잘 아시는 일본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셨어요? 아마 기억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일본의 그 교토의 광륜사라는 절에 코류지의 목조 방가사유상이 국보 1호였어요. 근데 그게 다들 막 우린 뿌듯해했어요. 왜냐? 한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국인이 장인이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목조 방가상이 일본의 국보 1호였으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일본이 그걸 다 없앴어요. 국보 1호부터 번호를 싹 없어지고 그냥 국보 뭐뭐뭐 우리의 보물에 해당이 되는 게 중요 문화재 뭐뭐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본에서 다 없앤 걸 지금도 끝까지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국보와 보물을
작년도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번호를 없애고 대신 지정 연월일을 넣습니다. 1900몇 년도 지정, 1900몇 년도 몇월 지정 이렇게 아마 지정 연월일을 넣어서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78호, 83에 대해 83호 반가상에 대한 약간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는 늘 기억했던 게 78호 반가상은 이렇게 생긴 거, 84호 반가상은 약간 우수를 벗고 있으면서 일본의 광룡사 반가상과 똑같은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두 개가 반가상 이렇게 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보완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그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금속공인데 여기는 사실 종이 한 점도 전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리움 전시나 이런 데 종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중국 지도를 꺼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주에 위에 보면 황허가 흐르고 이제 양쯔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양쯔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종은 남과 북의 종이 달라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도 종 모양이 다릅니다.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마 서로 교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남쪽 지방의 종인데 우리가 보통 조형 종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575년에 만들어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 그리고 이 형태는 그대로 남쪽 지방의 종에서 계승이 돼서 당나라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보시다시피 십자형 띠가 이렇게 몸체를 가로지고 있고 여기에 중앙에 예 종을 치는 자리로 우리가 보통 연꽃 모양의 당자라고 그러는데 당자를 두는 거. 그 형태를 가지고 제 두드러진 것은 이제 쌍용이라는 겁니다.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몸체로 이어서서 고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남쪽 지방의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87년에 당나라 종에도 볼 수가 있어요. 한 2세기가 지난 이후도 계속 계승이 되고 있죠. 그런데 북쪽은 저렇게 달라요. 한눈에 봐도 다르죠.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당나라 종인데 남쪽 지방의 종과 북쪽 지방의 종이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의 종은 우리가 보통 하엽종, 연잎처럼 생겼던 하엽종이라고 부르고 보다시피 남쪽 지역의 종보다 북쪽의 종이 훨씬 문양도 화려하고 좀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일 도드라진 특징이 종의 아랫부분, 종구라 그러죠. 이 바닥에 면이 여기는 직선화하게 되게 이렇게 쫙 잘려 있는데 북쪽 지방의 종은 이렇게 굴곡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나팔꽃처럼 또는 이렇게 보통 능형이라 그러는데 굴곡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종을 보실까요, 한번? 일본의 종은, 북쪽보다는 남쪽의 종을 많이 따른 듯 합니다. 여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교토의 묘심사라는 절에 있는 종입니다. 묘힝지라고 그러는데 698년에 만들어진 종. 우리보다 711년 중에 우리는 725년 중에 제일 오래된 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만들어진 종이 남아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종이 725년 종이 남아있다는 뿐이고 그 종은 우리나라의 최전성기에 만든 종이에요. 통일신라 상원사 종은.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만들어지다가 통일신라의 상원사 종이 최고의 전성시기를 이루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남아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럼 한국 종의 특징은 뭐냐. 우선 오늘은 이제 금속공예 부분 중에서도 종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종은 현재 전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쪽에 가서 전시품이나 또는 절에 가서도 종을 보시게 되면 아 어떤 모습이구나를 갖다가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으실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종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종의 가장 크고 아름답고 바로 상징적인 성덕대왕 신정입니다. 높이는 366cm, 무려 무게만 18.9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명문에도 당시에 구리가 12만 근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냐? 바로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경덕왕. 경덕왕은 유명한 바로 그 통일신라 최고의 그 황금의 예술 시기를 이룩했던 왕입니다. 그 시기에 석굴암도 만들고 불국사 석다부터 석거탑을 만들었던 그 왕인데 그때 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심에 그의 아들 다시 그러니까 성덕왕의 손자가 되는 해공왕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771년. 근데 우리나라 종 중에서는 정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범종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는 아까 일본종과 중국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목을 가진 쌍룡입니다. 쌍룡. 이렇게 보면 다 쌍룡이에요.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두 마리 용이 서로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은 단룡입니다. 한 마리 용. 그리고 뒤에는 저렇게 굵은 대롱 형태의 관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걸 음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음통은 관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안에가 비어서 내부로 관통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이 일본 종이나 중국 종처럼 직선화되어 있지 않고 또는 나팔처럼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아리처럼 위에가 좁고 배가 불룩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좁혀지는 마치 항아리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위아래에 문양띠가 있고 이게 상대와 하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대 아래에 보게 되면 한 방에 아홉 개씩의 연꽃 봉오리를 배치합니다. 이 한국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주악상이라고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양자상 또는 비천 보살상과 같은 종의 몸체의 아름다운 이러한 그 상들을 조각하는 특징이에요. 중국이나 일본 종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종은 이걸 반드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이 한국 종은 당자라 그래서 이렇게 연꽃 봉오리를 연꽃을 이렇게 피기 직전의 모습으로 활짝 핀 모습을 그렇게 연꽃 봉오리를 여기다가 배치했다면 상부에 여기는 당자는 연꽃을 확 펴놓은 듯한 펼쳐놓은 듯한 모습의 자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당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을 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앞뒷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가장 또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의 종은 높게 달지 않고 지면에서 낮게 달아놓고요. 종을 치는 당좌 부분을 치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겠죠.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을 치면 안에 내부에서 서로의 반사가 일어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서 종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종을 이렇게 지면에 낮게 띄워놓고 그 밑에를 움푹하게 파놓으니까 종소리가 다시 반사가 되고 메아리가 돼서 종소리가 오랫동안 여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종과 달리 우리나라 종은 굉장히 긴 여운을 특징으로 하고요. 특히 성덕대왕 신종의 실험 결과는 굉장히 뭐 거의 1분에 가까운 그 여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쳤을 때 종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놀이 현상이라 맥놀이라 그래서 맥박이 뛰었다가 맥박이 어떻게 뜁니까? 땅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계속 이어지죠. 그런 현상이라 그래서 맥놀이 현상이라는 현상이 우리나라 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종소리의 여운은 바로 이 맥놀이 현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 내부로 가보면 정말 이렇게 이 음통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의아했던 게 저 장치가 도대체 과연 뭘까라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덕대왕 신종을 조사한 결과 당연히 종소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음통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맞고 치실 때하고 이걸 띄고 치실 때하고 송소리가 다르거나 음역대가 달라야 되는데 결국 실험 결과는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걸 왜 달았을까? 이 귀찮은 음통을 왜 뒤에다 붙여놨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새로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 우리가 주파수 중에서 보면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종 자체가 지면에서 낮게 띄워서 종소리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구가 보면 지금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가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종구 밑에가. 다시 그러니까 종소리가 여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소리가 나면 다시 반사가 돌아가면서 일부가 바깥으로 나와 돌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종도 그렇고 종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잘못하면 종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주파 아주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를 어디든지 좀 밖으로 빼는 역할을 이 구멍과 음통이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 공학도구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 압력밥솥에 수증기 빼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보면 수증기를 탁 제끼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오잖아요. 그 똑같은 아마 역할을 이 일부의 음통, 왜냐하면 이 구멍을 뚫을 이유가 없거든요. 귀찮게. 근데 구멍을 굳이 여기다가 뚫어서 음통으로 만들어놨어요. 연결이 되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대가 쭉 내려와서 이제 통일신라종을 쭉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고려로 넘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종이, 이것은 최전성직 시기의 종이 725년의 상원사종, 이건 771년의 성덕대왕 신종인데, 그 시대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통일신라종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마리의 단종이 목을 구부려서 이렇게 종을 물어 올리는 듯한 모습이고, 뒤에는 굵은 움통이 달려있다. 그리고 양발로다가 종을 꽉 눌러서 움켜쥐는 모습이다. 상대와 하대가 있고, 위태 위에는 연꽃봉오리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주악상이나 비천상을 넣는 것이 통일신라 종이네. 특징이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내려오면, 고려시대 종이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일단 종의 크기나 규모가 작아져요. 물론 큰 종도 있습니다만, 1010년에 만들어진 천웅사종 1m가 넘는 종도 있는데, 대개 1m를 넘지 않는 중종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문양 중에서 아까 보셨던 주악비천상, 악기를 연주하는 이러한 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비행비천이라고 해서 몸을 옆으로 뉘어서 나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의 비천으로 간략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963년에 만들어진, 안타깝게 이 종도 일본에 건너가 있어요. 히로시마현 조련사, 조렌지라는 절에 있는 종인데, 다들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기증을 받고 돈으로 사오고 뭐 어쩌고 했는데 다 약탈품이에요, 거의. 왜냐,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종의 분포를 보면 되게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신사나 절에 남아있어요. 그런 쇼군들이 일제시대에 임진왜란이나 그 전쟁이나 외구 때 약탈해온 걸 자기네가 기증한 겁니다. 신사나 절에 저렇게 우리나라 종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북부 해안가 쪽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 동경 쪽으로 가면 없어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 지역 쪽으로 가까운, 후쿠오카 쪽, 그 다음에 이런 그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또는 그 시마네현, 북부 해안가 쪽으로. 그 자기네는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약탈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기록상으로 약탈로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몇 군데에서는 보이는데 거의 약탈보다는 자기네가 이제 정당한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받아왔다. 기증을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게 조련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963년종이고, 이것도 보시죠. 여기 보면. 하관이 뭐냐면 시모노세키입니다. 우리 관부페리라고 하는 시모노세키로 가는 그 신사, 이건 절이고, 이건 신사에 있는 종인데, 이건 한때 일본 국보로 지정이 돼 있던 거예요. 한때. 근데 아마 명문이 없어서 그런지 이 종은 그냥 일본 중요 문화재로 약간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한때로 국보로 돼 있던 만큼 그만큼 1m가 넘고 굉장히 아름다운 종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비천상이 이렇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나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전기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렇게 비천상이 이렇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아까 통일신라종은 말씀드렸듯이 공양자상이라 그래서 향로를 받쳐들고 있거나 또는 비파라든가 피리라든가 이런 걸 불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비해서 악기가 아닌 이런 비천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2, 3세기 공백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종이 고려시대께 하나 남아있는데 그 사이 건 전부 일본에 많이 건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10년에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천웅사종인데, 이 종을 통해서 고려 범정의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종의, 용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용의 입이 요 종의 윗부분 상부를 물어 올리는 듯한 입을 물고 있는데, 고려시대가 되면 용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여유주가 밖으로 보이게 되고 음통은 좀 가늘고 길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역시 이렇게 주악상이 아닌 비천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보세요. 비천상이 이렇게 연꽃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안대든가 이렇게 뭘 들고서 하늘 위에 떠있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다시 또 용주사, 수원인 용주사종이거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비천상, 삼존상과 불상과 보살상이 같이 나온다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용주사종에서 우리가 처음 볼 수가 있는 것이 당자는 원래 몇 개입니까? 종에서 통일신라종에서부터 우리나라 종의 특징은 당자가 두 개였어요. 계속. 그런데 이 용주사종에서 처음으로 네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종을 치는 자리 앞뒤로 원래 치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장식 문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용주사종은 이게 두 개가 아닌 네 개로 당자가 늘어났고요. 고려 중기가 되면서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이 청령 4년명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058년 종에 보게 되면 당자는 네 개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용의 입이 이제 또 앞을 바라보면서 더 목을 구부려서 아주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불상과 보살상이 나옵니다. 비천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상과 보살상을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고려시대 종의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명문을 이렇게 별도의 그 곽을 만들어서 여기다 명문을 새기고 있어요. 이 종은 경기도 연천인가에서 발견됐는데요. 1950몇 년도에 그 지뢰탐지기에 걸렸어요. 지뢰탐지기. 그 꺼내봤더니 어떤 이유인지 땅속에 묻어놨는데 완벽한 상태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7, 80cm 정도 되는데 아주 손상 하나 없이 완벽한 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아주 행운처럼 출토된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종은 이렇게 점차 크기가 왜소해지고 소종의 제작이 많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깥에 거는 종 말고도 법당 내부에서 치는 이런 그 자그마한 소종들을 많이 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이런 종들이 많아지고 명문은 아까 보셨듯이 별도의 곽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명문을 새기고 있고 당자와 이런 비천상 또는 뭐 이런 보살상, 불보살상을 새기게 되는데 이거는 동경국립박물관, 일본에도 역시 건너가 있는 1196년 종입니다. 근데 이 두 종이 또 하나가 이제 1201년, 5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형태와 명문은 요거는 승한 6년이라 그래서 1201년, 요거는 명창 7년, 1196년인데요. 두 종의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이 상대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연판이 다 누워 있죠. 옆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여기 연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1196년 종에서는 이렇게 연판이 뉘어 있다가 갑자기 연판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어쨌든 서 있어. 그다음부터 이것을 고려시대의 종의 하나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 전기냐 후기냐 나뉠 때 바로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연판이 서 있냐 누워 있냐예요. 연판이 서 있으면 1201년 이후 거예요. 연판이 누워있으면 1196년 이전 겁니다. 하나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건대는 이게 이렇게 보다시피 잘 주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주물이 흘러내려가든가 문양이 잘 안 보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자꾸 실패가 나오니까 그냥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렇게 연판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이 종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3세기 1201년 이후의 종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처럼 연판이 다 서 있어요. 처음에 얕게 서 있던 것들이 이렇게 얕게 서 있던 것들이 점차 높게 서 있으면서 화려한 장식 문양처럼 연판을 따로 붙인 듯 쭉 돌아가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나면 무조건 아 13세기 이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그게 가능한 게 여기 이제 명문이 있으니까 더더욱 잘 알 수 있죠. 1222년에 만들어진 종이로 삼존상이 나오고 여기에 당자가 네 군데 있고 종이 이제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가는데 제가 현재 일본에서 조사한 종 중에서 가장 크기는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종을 들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후쿠오카시 박물관에 현재 남아 있는 시가노우미 진자라고 해서 시가해 신사. 라고 하는 신사에 소장되어 있던 역시 약탈품이겠죠. 그래서 건너간 고려시대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은 작지만 한 40cm 조금 안 되나 그럴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용의 모습이라든가 연판이 서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구름과 불상 뭐 이런 사천왕까지 악기까지 조각을 해서 종이 하나의 그 불화처럼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작지만 정말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려장입니다. 이렇게 고려 13세기 전반 초부터 한 13세기 중엽까지를 저는 고려시대 종의 가장 전성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때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소종의 제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고려 전기까지의 종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갑자기 일어나죠. 그건 뭐 아까 잠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몽고의 침입입니다. 원나라의 전쟁. 1230년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전쟁의 피해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그리고 뭐 정유재란 뭐 얼마 전에 저도 뭐 예,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은 제일 최고의 그 뭐랄까 참사를 겪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그 문화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702총과 만은이총이에요. 많은 분들이 만은이총은 잘 모르세요. 702총은 아시는데. 만은이총이 남원에 있는데요. 그 제가 만은이총의 그 재앙에 참가했다가 좀 가슴이 정말 되게 찢어지더라고 아프더라고. 그 이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순절을 합니다. 거의 만 명에 가까워. 그래서 만인의총이 만인.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승리한 전쟁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모라드 총장이라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진 역사도 역사예요. 왜 우리가 진주의 그 김시민의 대첩만 기억하고, 예?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첩만 기억을 하고, 권효 장군의 행주도첩만 기억해서 안 되거든요. 이기면 좋죠. 저연장을 해서. 근데 지는 전쟁도 필요한 전쟁입니다. 왜냐?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막지 않았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이총 갔더니 완전히 몰살하는 몰살. 제가 역사에서 찾아봤더니 아직 몰살이에요. 그리고, 702총은 그래도 의병이라든가 그런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치렀다면 만일이총은 거기에 일반 군 관민이 합동으로 다 그걸 막기 위해서 순국을 했거든요. 그것이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60몇 년대 다시 그 국가 사적이 저기 새로운 부각이 돼서 사적이 아마 후대 지정이 되고 오랫동안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다가 2000몇 년도에 그 문화재청으로 관리기관이 됩니다. 그만큼 만인이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느끼는데 이렇게 그 사라진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몽고의 침입과 원나라의 지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냥 원나라의 전쟁과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전쟁을 치른 거는 뭐 7년 동안의 임진왜란 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좀 달라요. 그거는 올해 단기간이고 근데 이 몽고의 침입은 무려 1230년부터 1270년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고려 왕실은 항복을 안 했죠. 처음에는 왜냐 항쟁을 했어요. 고려 그것도 대단한 그 역사지만 어디에 가서 항쟁을 했습니까? 강화도로 천도에서 쇄국 나오질 않은 거예요. 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몽고군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힌 건 거의 안 되니까 애꿎은 군, 민관들한테만 가서 불 지르고 괴롭히고. 그래서 전국이 다 초토화되고 몽고의 발발구발에 다 그냥 황폐해집니다. 그게 전쟁에서 이긴 건가요? 그건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결국 졌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고려왕,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잘 아시는 그때 사라진 대표적인 문화재가 황룡사 구축 목탑입니다. 그게 불질. 몽고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항복을 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불질러버려요. 죽이든가. 뭐 대몽항쟁의 그거는 우리한테는 뭐 치열한 항쟁의 역사지만 사실은 그때 문화유산, 문화재, 사찰 모든 게 초토화가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고려왕실은 항복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고려왕실의 부마가 고려왕실의 왕들은 원의 그 공주들한테 결혼을 하는 바로 동맹을 이루어서 그 부마가 국이 된 거잖아요. 참 치욕적인 역사가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설명을 지금 드리냐 하면 이런 종의 아름다운 1240년대까지 13세기 중엽까지 내려왔던 이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13세기
후반이 되면서. 저 아름다운 고려종이 저렇게 아주 볼품 없어집니다. 왜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고려 왕실의 존재와 일반의 장인들의 존재는 다릅니다. 일반 장인들은 평상시 농사를 짓다가 필요할 때 되면 공예 가로서 활동을 하고, 예, 공예품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나전치기도 만들고, 저런 종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에 끌려가거나, 또는 아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업을 하거나, 네, 이런 역사는 고려사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1298년인가 이규보, 유명하신 이규보 선생이 쓴 그 글도 유명하고, 고려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규보가 그 답신을 쓴 송철리타 관인서. 그러니까 송, 보낼 송, 자, 철리타라는 원나라 관인한테 답신을 쓴 내용이 동문서에 실려 있어요. 워낙 명문장가시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장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 니네부터 옛날부터 나전치기도 잘 만들고 공예가들이 유명하다는데 좀 보내라. 그랬더니 이규보 선생이 구구절절히 거기 답신을 쓰면서 야, 전쟁에 다 끌려가서 다 죽었어. 없어. 보내려도 사람이 씨가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물어봤더니 다 전업을 했어. 아이씨, 그런 직업이 가진 사람이 없다.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쓴 답신의 글이 1298년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그 당시 고려의 장인사회가 황폐해졌나. 완전히 거의 저는 이 반세기 동안 완전히 전멸했다고 보시면 돼요. 단절됐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제일 큰 타격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한테. 고려와 다른 조선시대는 도공들이잖아요. 도공들이 다 임진왜란한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청사기라는 그 단계에서 갑자기 백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백제가 있었습니다만 분청사기 숫자가 다 사라져요. 끌려가고. 일본은 그걸 계기로 새로운 도강들을 통해 우리나라 도공들을 잘 이용해서 일본 도자기의 그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도공의 문화, 즉 장인들의 문화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예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볼 때 야, 종이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할 정도로 위에는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용이 거의 뭐 그 뱀에 가까운 이무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바뀌었고 갑자기 그 네모난 그 연꽃이 들어가는 방도 동그랗게 돼 있고 보살상 비천상도 좀 볼품스럽게 특히 이 작품 보세요. 용이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죠. 아주 누워있어요. 그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걸 여유주라고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사탕인지 여유주인지 뭐 이렇게 물고 있고 특히 이 당자는 원래 연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연꽃이 아니라 이건 뭐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그리고 이게 보살상입니다. 이게. 비천상. 그래서 저는 이 종을 얘기할 때 스파이더맨 같다고. 스파이더맨이 이 거미줄로 날아가는. 네. 이 거미의 모습 같이 보여.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그 보살상 잘 안 보이는데 마치 이제 가면을 쓴 것 같아. 이런 종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전통적인 기술을 아직까지 다 계승을 못했던 사람.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흉내를 낸 거예요. 옛날 종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볼품 없어집니다. 그래서 명문이 있는 1324년 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단추마냥의 당자, 종을 치는 자리, 보살상이 아주 그냥 작고 이런 그 볼품 없는 종으로 점점점 그 기술과 이런 게 단절되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로 이 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개성 연복사에 걸려 있어요. 아직도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종이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할 겁니다. 아마 사진상을 잘 안 보이는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가운데 거 앞에. 종이 그 약간 왜냐하면 이 종이 좀 어두워야 잘 보이는데 워낙 제가 북한에 직접 가지 못했고 일본 학자가 북한 그 답사를 갈 때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사진을 얻어온 거라서 사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뒤에가 중요한 것이 쌍용이에요. 쌍용. 두 마리 용. 두 마리 용이면 떠오르는 게 뭐죠? 중국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과 달리 이렇게 종구 아래쪽이 나팔꽃처럼 굴곡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종의 몸체 중간에는 띠가 돌아가는 거. 예, 팔계문, 산스크리터 이런 게 들어가는 복잡한 모양이죠. 이거는 중국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종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국 장인이 와서 만들어준 종입니다. 고려 왕실이 아시다시피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충무왕, 이게 충무왕 때 만들었거든요. 충선왕, 충혜왕, 충무왕, 뭐 충렬왕. 이 충자가 원나라의 충성을 잘해라는 뜻으로 앞에서 충을 붙인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왕들의 이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조, 목종, 아, 됐습니다. 아, 뭐 이런 종으로, 종조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충자를 쓰는 그 원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충무왕 때 만들어진 종인데요. 그 충무왕의 비도 당연히 원나라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의 왕실의 원찰인 연복사라는 절에 종이 오래돼서 못쓰게 돼서 깨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종을 새로 달고자 전국에서 장인을 초빙했는데 장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인이 없어요. 이때라도 조그만 종인도 형편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자밖에 없어요. 이게 3m 가까이 되거든요. 종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의 원나라의 장인을 초빙을 합니다. 원나라 장인들이 둘이 와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종을 만들 이유가 없죠. 바로 중국 종을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복사에서 다시 달아서 이쪽 그 개성, 지금 남문 위에 걸려있거든요. 거기에 종을 달아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종은 이 이후부터 중국 종 양식을 따르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외래 양식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K컬처, K뭐 문화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컬처, 즉 K팝, 그리고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유행을 하듯이 당시 아마 중국 종이 들어오니까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중국 종을 따르는 종이 쭉 만들어져서 조선 전기까지 유행을 이룹니다. 아마 장인들도 이 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종의 모델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종의 모습을 갖춘 종이 나오는데 조선 전기까지도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 낙산사종을 제가 요 사진만 유일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낙산사종은 지금 여러분 보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2005년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녹아서 없어졌고 지금 이제 잔재만 남아있는데 참 아름다운 종이었어요. 1469년에 세조가 낙산사 행차하는 걸 기념을 해서 특별히 전문 장인들을 명령을 해서 그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장인들을 동원해서 만든 종입니다. 근데 이 정도 보면 시대가 좀 이보다 좀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국종처럼 쌍용의 용류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여러 띠가 아니라 세 줄의 띠가 있고 여러 파도문이 남아있다든가 이렇게 중국종의 현적이 잔존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어도 돌아가고 있고 이 보살상이 참 아름다운 보살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보살상의 제작자가 바로 유명한 이장손이라는 화가입니다. 이장손. 그, 궁중화원으로서 어진도 그리고 그 밑법산수라고 산수에 등했던. 근데 작품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진을 그렸다는 기록, 궁중화원, 도화서의 화원이라는 기록, 굉장히 작품이 능했다는 기록만 있고, 진장은 한 점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 종의 명문에 보면, 그림이라든가 도보는 이장손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보살 입상이라든가 문양을 이장손이 직접 도안한 거예요. 그럼 유일한 이장손의 마지막 현존 작품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뭐 복원을 했죠. 새롭게 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이장손의 화적은 모습은 여기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제가 모습인데 시간이 좀 10분 쉬었다 하죠? 그러니까 이 종소리를 들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종소리를 녹음해 왔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라고.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의 종. 종소리는 영원히 이제 들으실 수가 없어요. 녹음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서 아쉽지만 제가 일부러 종소리 담아왔습니다. 종침 원래 끝나는 건데 한번 쉬었다가 다시 10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종은 이걸로 끝내고, 네, 이제 고려의 다른 금속공예품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금고라고도 하는데요. 이 돈을 넣은 금고가 아닙니다. 그 쇠금자, 붓고자. 그래서 이제 그 쇠북이라고 부르는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일본에 있는 중국의 금고와 금고거리, 그러니까 경가라, 그러니까 하는 거울거리가 있듯이 이것도 금고가라고 하는 거울거리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통일신라나 옛날에 이렇게 화려한 금고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아있는 거는 이 볼품없는 조선시대 거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이건 조선시대 17세기.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참 한국적인 그 해학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긴 원래 이렇게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고 용이 이렇게 네 마리, 이거 네 마리가 이렇게 서로 막 용트림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공간에 쇠북을 걸어놨는데 우리나라 거는 사자를 이렇게 아주 해태 또는 그 동물로 표현하고 있고 용이 두 마리가 여의주를 뺏는 건지 양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그 서로 사이좋게 용을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금고를 거는. 그것도 유일한 작품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의 금고 쇠북은 문양이 단순하죠. 동심원만 돌아가고 있고 아무 문양이 없어요. 865년 거고 이게 이제 시대가 뒷면이 뻥 뚫려 있고 명문이 있어서 통일신라 865년인지 알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가 되면 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뒷면이 뚫린 것도 있지만 안에가 살짝 좁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말려서 구멍이 뚫리고 아예 앞뒤가 완전히 막혀서 옆에 구멍이 뚫리는 세 가지 형식이 나타납니다. 이 고려시대 금고의 제1, 2, 3 형식으로서 근데 이게 분명히 고려시대에도 아마 당시에 이 쇠북을 구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 용도의 문제인지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습니다만 뒷면이 뚫린 거는 반자라는 소리 나는 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반자에다가 쓰거나 음식 반자를 쓰거나 쟁반 반자를 쓰거나 그리고 뒤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는 금구나 금고로 씁니다. 완전히 앞뒤가 막힌 거는 진짜 막힐 금자에 입구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태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형식이고 시대에 따라 금고의 모습은 점점 변화가 되는데 형태가 뭐 뒷면의 모양을 떠나서 문양의 경우는 점차 화려해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 최전성기의 종이 13세기 초부터 13세기 중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고도 이 시기가 가장 화려하고 잘 만들어요. 문양도 아주 섬세하고 그래서 이런 작품도 나와요. 103cm, 1m가 넘어요. 쇠북이 개태사에서 발견된 개태사지 그 쇠북 금고인데 보시다시피 이 전체에 그냥 뭐 보상화문, 당초문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시기가 13세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산해사라고 하는 청주에서 발견된 반자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 같은 13세기 건데 후반 겁니다. 이게 이것도 결국은 몽고가 침입이 돼서 아마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문양이 앞에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해지죠. 좀 간략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방 비교가 되실 거예요. 13세기 전반 중엽의 화려한 작품에 비해서. 근데 그걸 제가 이건 분명히 몽고의 침입 이유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명문에 보게 되면 명문 옆에 측면의 명문입니다. 기우년이라고 기우년 5월. 자, 기우라는 것은 간지예요. 연호가 아니에요. 간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래서 기우년은 또 같은 연대가 다시 6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연호가 있으면 연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무슨 명창 몇 년, 무슨 년, 건통 몇 년 또는 이렇게 연호를 받아 써야 되는데 연호를 안 쓴 거예요. 왜 안 썼을까요? 원나라의 전쟁 중이었어요. 원나라하고. 원나라 연호를 절대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 쓰던 연호가 단절이 된 거예요. 연호가 몇 년인지 몰라, 올해가. 우린 지금 알 수 있는 연호, 2020년은 뭐 석이잖아요. 여러분 단기 지금 외우고 계세요? 못 외우잖아요. 그죠? 또 절에서 또 불기도 써요, 불기. 헷갈려가지고. 불기, 단기, 석이, 세 가지. 근데 이 사람들도 장시에 만들 때 올해 연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라졌으니까, 안 쓰니까.
온 나라 신 전쟁 중에 원의 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남송이나 인연은 이제 전쟁 중에 단절이 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진을 알고 있는, 60갑자의 간진을 알고 있어요, 간진. 그래서 기우년 5월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아마 1240몇 년? 50,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몽고의 전쟁 중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토가 됐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요 끝에 보게 되면, 여기 명문이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대장 김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 대장 김선. 이때까지도 장인 사회가 그래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대장. 장인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김선이라는. 그래서 비록 형태는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대장의 그 어쨌든 직분. 대장이라는 것은 장인의 어떤 자기 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던 굉장히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후에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사실은 금고의 제작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세 작품은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같은 사람, 장인이. 1213년 때 만약에 20대라면 이 사람이 1252년까지 만들었으면 그 30년 넘게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한중서라고 하는 장인으로서 명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때는 시위군 중서라 그래서 군역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한 약간의 방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군역을 치르면서 작품을 활동할 수 있었고 점차 그 사람의 역량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점차 대장 이렇게 증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마 1252년대에 만들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많은 장인들을 거느리고 만들었던 우두머리 장인으로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일생의 어쨌든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도 그렇고 직급도 변화하고 이 한중서라는 장인이고요.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몽고의 침입이 끝나고 40년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14세기에 쇠북들로 이렇게 아주 좀 볼품 없어집니다. 문양도 도식화된다 그러죠. 거칠어지고 이렇게 아주 별 모양으로 또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바뀌어나가는 14세기의 작품들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려 후기 14세기의 금속공예는 굉장히 쇠퇴한다는 걸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장르가 바로 사리기입니다. 사리기. 사리기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고려 시대의 최대의 피해를 당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목탑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사리공이 있었고 그 위에 덮었던 바로 그 돌 밑에 이렇게 사리를 담았던 걸 보여지는데요. 그 사리는 지금 발굴된 이후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사리는 반환이 되고 사리기는 경주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우리나라의 부처의 진신사리가 과연 몇 개나 있냐 또는 어디에 남아있냐고 추정을 하면 되게 세 군데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여기에 그 황룡사 구축 목탑 지하, 그 심초성. 그리고 또 하나가 통도사 금강계단. 그것 또한은 기록에만 남아있는 태화사타 울주, 울산.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아마 이 금강계단 밑에 사리탑과 목탑지에 있던 그 부처의 진신사리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금강계단 밑에 사리기가 있고 그 아래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황룡사 구축목탑 심초에 나왔던 사리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640. 근데 바로 요 안에 진신사리가 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 이렇게 다섯 과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사진에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처의 진신사리.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리하면 어떨 줄 알았어요. 막 오색 역마하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보석 같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돌보다는 조금 작으면서 약간 치아 같지도 않고 약간 독특합니다. 근데 이 진신사리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사리입니다. 다섯 과가 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박물관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사리는 돌려드렸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성물이잖아요. 성물, 성보. 종교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이건 돌려드리고 사리기만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려 전 통일신라 말까지 대개 사리기가 꾸준히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요 안에 유리병 안에 사리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유리를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리는 최고의 보석이에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사리기를 바깥에 상자를 청동, 안에를 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밖에 제일 상자를 청동,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안에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 안에 사리를 봉안하는 가장 최후의 그릇은 유리로 만든 겁니다. 유리병. 유리병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리가 이 내과가 이게 들어 있었어요. 보이는 반짝반짝한 흰 게 바로 이 사리입니다. 안에 들어 있던. 이게 남원 출토 사리기 통일신라 말 고려 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좀 단순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고려 시대가 되면 이런 식의 집 모양의 사리기로 바뀌고 유리병이 사라지는 대신 은제병이라든가 이 안에는 진짜 저도 이 사리를 보고 저건 정말 돌같이 생겼어요. 그 공기돌같이 동글동글한 게. 사람 몸속에서 저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돌들이 꽉 차있으면. 예. 소위 담석입니다, 저거는.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이건 분명히 제가 느끼는 건데, 사리를 대용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리를 진신사리와 변신사리, 그리고 법신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신은 진짜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와 어금니, 뭐, 뼈 일부를 진신이라 그래요. 진신사리. 근데 그거는 부처가 인멸한 후에 다 나눠줬어요. 뭐, 산치 탑에 들어가고, 뭐, 인도의 탑에 들어가고, 중국, 그거 나눠주고. 부처의 몸에서 몇 개가 나왔는지는 진짜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탑을 세웠잖아요. 탑 안에 반드시 사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리가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리는 줘야 되는데, 없어. 할 수 없이 불교 경제는 어떻게 나오냐? 부처의 사리를 대용할 수 있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법신사리 개념입니다. 법신사리는 그 보통 법신사리 전에 변신사리는 부처의 사리를 대용할 수 있는 강가의 깨끗한 모래와 또 보석과 이런 것도 사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모자르니까 법신사리를 쓰는데 법신사리는 불상, 그 부처의 형상을 만든 작은 불상들이라든가 불경도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신사리라고 그러고 아마 이거는 그런 개념에서 고려시대에 원래 사리가 귀하니까 아까 보셨지만 없잖아요. 통도사, 진신사리를 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도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가서 다 들어가서 끄집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분사리. 한 10개 중에 하나는 좋겠죠. 또 분사리.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런 사리의 대용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변신사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온 사리를 다 진신사리로 규명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진신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변신사리. 사리를 대용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법신사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불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건 진신사리가 아니지만 법신사리도 사리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오고 월종사 팔각 구충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은재. 예, 은재 도금 열의 입상입니다. 아주 작은 9.7cm인데 굉장히 작지만 이쁘게 만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사리를 넣지 않고 변신사리 개념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거울도 나온 게 좀 독특하고요. 이 거울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 거울이 아니에요. 중국의 거울을 수입해서 넣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일부러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동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동경 전에 중국에서 이러한 거울들이 수입됐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자료고요. 이렇게 청동 사리 외함 안에 역시 사리병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리병이 아니라 처음으로 수정으로 만든 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지만 요 수정병입니다. 그 안에 사리를 넣고 또 이런 향낭에다가 향을 만들어 집어넣기도 하고 고려시대 사리기 특징이 이렇게 사리기의 형태가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재질도 아까처럼 금은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로도 바깥 상자를 만들고 토기로도 만들고 목기로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병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정병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재질을 가지고 사리병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실제로 탑에서 발견되는 사리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신사리의 개념인 불상뿐이 아니라 뭘 넣었죠? 불경도 넣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남계원지라고 개성에 있던 남계원 칠순 석탑에서 실제로 발견된 묘법 연화경 7권입니다. 네, 그 보니까 연대가 보니까 1283년에 제작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의 연립을 건립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쯤에 만들어졌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처럼 사리기는 왜 중요하냐. 통일신라뿐이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타임캡슐인 거죠. 그 시기에 바로 생활상, 그 시기에 여러 가지의 공약물 또는 공예품들을 넣음으로 해서 시대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타임캡슐 역할을 이 탑 사리장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요.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남양주에 가면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수종사라는 절입니다. 수종사 가보면 세 개 탑이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 이렇게 작은 탑 뒤에 그 큰 탑이 있는데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왼쪽과 아까 오른쪽 붙어 있는 탑인데요. 바로 이 왼쪽 탑 지하에서 이러한 사리병, 사리기가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이 왼쪽에 승탑처럼 생긴 큰 뚱뚱한 탑 밑에 지하 여기 심초 밑에서 큰 도자기 안에 이렇게 순금제의 탑 모양의 이런 사리기 그리고 이 안에 수정으로 되는 사리병 이 은제 사리 청동 청동의 은제 탑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상 도자기 안에 이렇게 봉환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는 독특하게 생긴 게 주름 무늬가 있고 막 색깔도 중국 원나라 청자입니다. 아, 이 시기도 벌써 요 원시대 원의 지배에 들어갔던 시기에 원으로부터 수입된 청자 안에 사리기를 봉안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름 무늬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청자 용천요라 그래서 중국의 용천 그 가마터에서 만든 유명한 작품입니다. 원나라 청자예요. 이것이 이제 순금제 탑이 여기에 돼 있고 여기는 바로 창호까지 뚫려 있는 은제 육각탑 안에 요 사리병이 들어있었어요. 은제 사리병, 저 수정 사리병이. 수정 사리병에도 역시 또 돌 같은 이런 사리가 안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공주 마곡사 탑 보게 되면 저 탑 위에 상륜이 독특하게 생겨있어요. 상륜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보게, 용차, 수련해서 이렇게 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독특하게, 이상하게 생긴 상륜이 하나 올려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게 원나라의 라마탑이라고 그러죠. 라마. 탑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이 시기가 고려 왕실이 원나라 지배에 들었던 그런 14세기의 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탑에도 그런 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게 사리기에도 이런 탑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탑의 상륜부처럼 라마탑의 형태를 따른 사리기가 호암에 남아있고, 이런 그 사리기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14세기만 딱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원나라에서 주로 신봉했던 라마 불교의 탑을 그대로 모방한 티베트형이라고 그러죠. 티베트 사리 탑. 티베트 사리 탑이 저런 원나라의 그가 주로 모셨던 그 불교가 티벳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 탑의 모양은 현재 그 이런 그 사리 탑에 나오는 요 사리기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북경에 그 보면 진짜 그 탑이 그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백탑이라 그래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탑이 이런 형태로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 원나라의 때 아마 그런 형식을 따른 걸로 보이고요. 자, 하나 주목해야 될 고려 말의 사리기가 여기 보이는 그 원주의 영전사지 보재존자라고 하는 유명한 고려 말의 아주 유명한 승려의 사리탑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스님의 사리는 승탑이라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형태가 부도라 그러죠. 부도 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이 영전사에 들어가 있는 보재존자의 그 사리탑은 불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일반 탑처럼 생긴 걸 우리가 불탑이라 그럽니다. 불탑은 뭐죠? 승려의 사리를 넣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또는 부처의 사리를 넣는 게 물론 그것이 진실사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변신사리라도 어쨌든 형태는 불탑은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승탑은 부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영전사지 보재존자는 왜 승려인데 불탑을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아마 아셔야 될 게 선종 사찰의 특징입니다. 선종 미술은 자기의 선사, 자기의 스승의 사리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부처와 동일하게 취급해요. 이게 바로 선종 미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종은 부처를 그렇게 중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의 모시는 선사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마 제자들이 보제존자가 돌아가시고 사리기를 탑에 만들 때 불탑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든다. 우리 선생이 부처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그게 바로 선종 미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바로 이 보제존자는 왕사였습니다. 왕사, 보제존자, 사리 일매를 얻던 그 모습인데 당시에 아마 보제존자가 자기가 직접 썼던 그릇인지 몰라도 진짜 고려 말에 그릇이 하나 있고 합처럼 생긴, 밥그릇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사리, 은제사리기 안에 사리를 넣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탑에서 나온 거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바로 고려 말 1390년부터 91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만든 사리기가 일괄이 어디서 나오냐면 금강산 월출봉에서 나오는데 이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일제강점기 때 금강산에 전신주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래서 우연히 발견돼요. 근데 봤더니 이성계가 바로란. 이성계가 거의 1392년에 왕위가 즉위되니까 그 1년, 2년 전이니까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에요. 조선에 건국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사리기를 거기다가 발언하고 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명문의 이성계가 아마 삼중태감, 그 국무총리급에 해당이 되는 그 직급으로 나오고 자기 많은 추종자들을 따라서 이 사리기를 만들었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 유리로 된 병 안에 사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란형 모습의 그 사리기를 넣고 다시 이것을 이 육각당형 집에 넣은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백자로 되어 있는 청동합에 넣어서 뚜껑을 덮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아까 보셨지만 고려 말에 나타났던 라마탑의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마치 그 우산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걸 삼계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명문이 다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그다음 이제 고려 시대 정병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정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전 전각 안에 보면 이제 공양물을 놓는데 되게 보면 꽃도 넣죠 우리가 향화 공양 꽃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불 그 초 등 또 하나가 정병 물 이런 걸 놓는데 그 중에 깨끗한 물을 놓는 공양그가 바로 정병입니다. 그러니까 불상 앞에 나와서 물을 따르거나 이렇게 거기다 쓰는 게 정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래 형태의 모습은 옛날에 인도의 승려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이는 요 태가 뭐냐 여기다가 끈을 끼워서 여기 차고 다니는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이 길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통일신라부터도 좀 있었어요. 부소산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정병이고요. 그 통일신라의 정병이 두 점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요새 네 점이 또 출토돼갖고 총 6점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인각사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정병. 통일신라 정병은 이처럼 아주 날렵한 첨대라고 해서 하는 그 각이 있는 8개의 각으로 나눠져 있는 꼭지가 달려있고 목이 길고 이런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정병이고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몸이 짧아지면 뚱뚱해지는 듯하지만 목은 더 이렇게 좀 굵어지고 첨대라고 하는 이 높이의 그게 짧아집니다. 대신 여기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바로 은입사를 통한 문양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고려 장인들은 통일신라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 이 금속이지만 거기다 문양을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은입사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문양 부분을 끌로 파냅니다. 천에 가면서 홈을 내고 거기다가 얇게 여러 번 잡아당겨서 은실을 뽑아내고 은실을 얇게 뽑은 은실을 가지고 망치를 이용해서 두들겨가면서 문양을 낸 게 바로 은입사 포류수군문 정병.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포류수군문이라는 것은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는 풍경과 수군, 물새들을 그린 이러한 그 정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한 폭에 마치 화조화를 보는 듯 같아요. 물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어부. 배를 타고 역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물고기 그리고 저기 뒤에는 그 섬 위에 갈대가 있고 막 하늘을 나는
예, 이런 그 기러기인지 물새들이 모습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한 폭의 화조화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예, 정병이 여러 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이 된 정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시 많이 나가서 아주 찬탄을 받은 그 찬사를 받은 정병인데 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더 기가 막히게 보냐면 원래 정병은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시커멉니다. 이게 청동이 처음 나와서 그래서 약간 녹이 쓸게 되면 이렇게 파란빛이 나오죠. 예. 근데 희한하게 이 정병은 전체가 다 쓸었어요. 녹이 새파랗게.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으면 다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봤더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녹이 딱 쓰러져서 아주 완전하게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그 색감이 기가 막히게 파랗게 나와서 이런 효과는 뭐냐면 마치 정병에 들어가 있는 은입사는 색깔이 오래되면 거무튀튀하게 은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검은 바탕에 검은색의 은실이 이렇게 저기 뭐 산화가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은 다음에 그걸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기껏 보여도 흐리멍텅하게 그죠? 이렇게 육안으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확대를 해봐야 겨우 보일 정도인데 이 작품은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그냥 아주 잘 보이게 배색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 문양이 다 도드라지게 돼. 그러니까 전부 그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색깔을 대비해서 만들었냐?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쓰러진 거죠. 이렇게 썰어갖고 녹이 배출되면서 그래서 그냥 모든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시 해외 전시에는 아주 그 1번으로 그 착출되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은입사 포류수공문 정명 국보 92호인데 형태도 물론 아름답습니다만 이런 문양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뚜껑 요 부분에도 이렇게 은을 갖다가 따로 투조해서 마개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작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은입사 장병이 꽤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렇게 잘 도로돌아지면서 문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게 아주 더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게 많은 묵가문이 풍경 장병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고려 말에는 이제 은입사로다가 시를 그린 이런 장병도 있고 시를 거기다 새긴 이런 장병도 있고 고려 혹은 후기 정도. 아, 수로라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향로입니다. 들고 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병향로라고도 얘기하는데 병향로와 달리 이거는 원래의 모습은 아마 이런 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더 길게 승려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밑에 바닥은 똑같게 생겼죠. 위에도 그렇고 위에도 보시면 근데 그 중간이 부러졌어요. 아쉽게도. 근데 명문에 의하면 1077년에 제작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의 손잡이 달린 향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고려불화에 나와요 이게. 밑에 바닥에 명문이 있고요. 사실 이게 이번 리움에서 전시가 온 게 저기 아까 보셨던 금은 야금전인데 이거는 이건희 컬렉션에서 있다가 중앙박물관으로 기증된 거죠. 그래서 그 현재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크고 아마 고려 향안 중에서는 향로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바닥에 그 보면 명문이 있어서 봉업사지라는 여기 아마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봉업사지라는 곳에서 출토된 걸 알 수가 있는데 봉업사지 명문이 있어요. 봉업사 바닥에 이것도 보시다시피 아주 파랗게 녹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녹이 이렇게 덮인 겁니다. 바닥에 이게 세 개 다리가 있는 향로로부터 발전된 고려 향로는 이렇게 이제 다리가 사라지면서 보통 우리가 향완이라고 하는 고배 컵 모양으로 향로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감이하게 된 게 뭐죠? 바로 역시 은입사. 아마 지금 전시에 나와 있던 흥왕사명 향안도 이런 은입사가 제일 잘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 이 표충사께 1077년인데요. 여기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구름에 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과 범자무늬가 들어가는 은입사가 이렇게 치문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포류수군문처럼 버드나무와 원앙으로 보이는 물새가 표현된 그런 향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시대 장인들의 참 기지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저거 그냥 놔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은입사로다가 이렇게 문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번 전시에 나온 바로 아마 흥왕사명 명왕, 흥왕사명 맞을걸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보면 앞에는 이 봉황이 두 마리, 뒤에는 용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긴 세련된 모습이어서 이건 1229년이나 또는 1289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는 1229년으로 보는 그 이유는 이것도 역시 정확한 연호가 없고 아마 기축이라는 간지만 있을 거예요. 아마 몽골 안에 가까운 것 같아서 1289년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만 1289년으로 보기엔 기술이 너무 좋아요. 저희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는 1229년으로 볼 가능성도 있고 좀 저도 애매해서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13세기 전성 시기의 작품이고요. 그 밖에 14세기가 되면 이렇게 좀 향도가 늘씬했던 이 다리야 보세요. 아주 늘씬하면서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짧아지고서 배가 뚱뚱해지면서 문양은 다리가 특히 두꺼워지고 14세기 건데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평양 역사박물관 소장인데 제가 북한까지 간 건 아니고 마침 그때 중앙박물관에서 평양에서 온 국보들인가 전시회가 출품됐던 겁니다. 가지고 와서 했던 건데 이게 아마 연대가 있어서 14세기, 13세기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4세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가 되면 이렇게 향로가 조금 형태의 균형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구리를 박는, 여기도 구리죠. 입사에다 구리를 박아서 색감을 나타내는 이런 형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점차도 짧아지기, 1344년 거의 그 고려 14세기 그러면 아주 짧으면서 몸체가 두터워지고 다리가 이런 받침이 굉장히 그 뭐랄까 형식화된다 그럴까 이런 모습이 아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홍무 30년 청목사 향환인데 한눈에 봐도 또 다르죠. 조선시대 향환입니다. 초기 1397년 이것도 명문에 의하면 태종의 후비인 진주 그 강씨가 바로 태조 그 이성계 태조의 이성계의 그 계비 후비인데 아마 진주 강씨였나 봐요. 그래서 그 진주 청곡사라는 절에 제가 그 돈을 희사해서 이 향로를 거기다가 발원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조 이성계 시대에 태조 시기에 만들어진 청곡사 향안으로서 이 향로는 특이한 게 이 두 개를 따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붙였다 떼었다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는 향로가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다리가 이렇게 늘씬하게 좌우로 쫙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화돼 있죠. 그리고 이 바닥에 받침도 아주 뚱뚱해지면서 향로가 문양도 그렇고 벌써 고려시대의 그러한 모습에서 많이 변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향로는 이처럼 거는 향로도 있어요. 현향로라고 해서 이것도 그동안의 그 존재를 모르다가 청주의 산회사라는 절터에서 이런 향로가 발견됨으로 해서 거는 향로도 있구나. 현향로. 걸어서 쓰는 겁니다. 구멍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작은 컵 모양의 향로도 있고, 은입사가 통일신라에도 물론 있었어요. 양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통일신라의 작은 그릇 중에 금과 을을 동시에 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고려시대까지 전승이 되어서 이번에 전시 출품되었던 바로 국보 보상 당첨을 합의인데 아마 좀 어두워서 전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문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봉황이 있고 전체를 이 모란 당초문으로, 그러니까 그 연당초문으로다가 탁 돌려져 있고 여의도문이 돌아가고 있는 좀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옆모습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요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있던 부분이 은실이 빠져나온 거예요. 은입사가. 은실을 두들겨 박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고려시대의 그 은입사가 빠져나간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흥미를 주는데 어떻게 두들겼는가 보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여러 번 칩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게 쳐서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실이 간혹씩 빠져나가서 문양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죠. 살짝 박으면 은실이 다 빠져나가서 사라지니까 굉장히 깊게 파서 거기다 은실을 두들겨 박아야 되니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려면 혼자서는 6개월 최소 여러 사람들이 공력을 같이 도와도 아마 최소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양 하나 하는데
뭐 그 은잎사귀수는 실제 이런 큰, 이거 한 70cm 정도 되는 새 반인데, 새수대야. 뭐 이것이 뭐 일반적인 대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실에 썼다고 쳐도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큰 70cm나 되는 새 반이 과연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용이 이렇게 두 마리가 그냥 쫙 들어가 있어요. 은잎사로다. 과연 뭐 했었을까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마 관불반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관불반 알죠? 초파일날 불상을 놓고 거기다 관용을 시키는, 그럴 때 쓴 왕실의 공예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아마 고려 고분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도굴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불상을 봉안하는 금동 불감. 이것도 이제 공예, 금속 공예 기술을 말하는 거고, 이동식 불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고리가 있죠. 끈에다가 걸고 다니는 겁니다. 안에 불상을 넣고. 실제로 천은사에는 불상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불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박물관 거는 안에 불상이 남아있지 않고, 천은사 거는 불상 두 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불감 형태는 나중에 아주 호집을 형식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데도 나와요. 저를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목걸이처럼 또는 주머니에 넣어서 성냥갑처럼 넣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뭐, 예, 삼존상을 넣기도 하고, 예, 관음과 사천왕을 같이 이렇게 넣기도 하고, 수월관음상을 넣어서 호집을,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고 불력으로 자기 지켜준다는, 이런 호집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그런 기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만찬, 재난이 많잖아요. 그걸 좀 구해달라는 일종의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음보사, 사천왕 또는 이런 그 삼존상, 지장보사 이런 것들을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슨 짜장면 통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보면, 조그마한 거기 보면 순금제의 그 관음보살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열었다 닫았다. 아마 목걸이처럼 목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호지불인데 단추처럼 목에 걸거나 어디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사진은 실제 거의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그래서 보면 이렇게 관음상부터 수월관음, 칼을 든 사천왕, 뭐 별의 가게 나와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역시 북쪽을 지키는 다문처럼 아마 수호의 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모든 그 번뇌라든가 이런 걸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음보살이 가장 많이 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지만 얼굴 모습이 굉장히 재밌죠. 예, 탈을 쓴 것 같이 돼 있고, 이렇게 미소를 갖고 있는 관음보살. 예, 이건 경갑이라고 합니다. 경갑. 불경도 가지고 다니는 상자, 불경을. 휴대용 경갑인데, 예, 연지 동자문이라 그래서 연꽃을, 예, 연못에서 연꽃과 함께 논이는 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거고요. 특히 이 연지 동자문 갑은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저도 재밌는 요 앞에, 요걸 뚜껑이 열리면 안에 이제 불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마치 여닫는 부분을 거북의 모습으로 조각을 했어요. 거북이 입이 그걸 딱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뚜껑이 열립니다. 이것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다가 이렇게 거북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실제로 불경이 발견되기도 해요. 안에 이 경감 안에 다란이경을 넣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이렇게 호신하는 그러한 그 경감입니다. 이거는 연대가 있어서 1219년, 1206년부터 1219년 사이에 찍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출품됐던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작지만 이게 당시에 고려시대에 당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왜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간은 없죠. 조선시대에 철로 된 당간이 그 계룡산 갑사에 당간이 있는데, 당간이 뭐냐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끝에 현재는 여기 부분에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용이라든가 이런 데다 이 고리에다가 쇠사슬을 걸어서 이렇게 쇠사슬이 돌아가고 있죠. 깃발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예요. 저 멀리서 절의 입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걸 당간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이 부분만 남아있죠. 지주라 그래서 돌로다가 세운 그 기둥이 원래는 다 있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주는 게 지금 리움에서 소장한 바로 금동 용도 당간과 지주 미니어처지만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그다 제어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마 원래 이렇게 여기에 철근을 걸어서 이 입구에 도르래 같은 걸 장착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깃발을 걸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 기록도 있고 탑의 높이만큼 높은 단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재 기태사의 출토로 전해지는 금동탑.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수준을 볼 수 있는 금동탑으로서 높이가 이게 한 2m, 1.8m 되는 굉장히 큰 탑이고요. 실제 그 정교한 고려시대 목조 건축을 그대로 재현한 탑이고요. 이거는 역시 11층으로 된 고려시대 총동탑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이렇게 작은 것들은 미니어처식으로 만든 거는 탑 안에 들어갔던 사리 공양품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금강절왕 금강령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이빨처럼 생긴 이 번뇌를 깨트린다는 그러한 그 밀교 의식 도구입니다. 이거는 흥덕사라는 절, 잘 아시다시피 직지 심체요절을 세겠다는 흥덕사 뒤에서 발견된 불발, 바로입니다. 바로. 예. 황통 10년, 1150년에 만들어졌다는 명문이 여기 남아있어요. 뭐 이제 황통 10년 이렇게 나오죠. 흥덕사 불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도봉서원에서 우연히 출토된 고려시대의 일괄품인데 도봉서원이라는 서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전에 절을 싹 갈아버리고 절에 썼던 공양품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 위에 서원을 세워버립니다. 서원이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공예품들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서원을 그게 계속 남아있었으면 아마 그걸 못 찾았을 텐데 서원이 사라지면서 이 공예품들이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금강저와 금강령이 나오는데요. 거의 통일신라보다는 고려초에 가까운 금강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큰 항아리 하나 있고 세반 뭐 여러 가지 숟가락이 나오고 숟가락은 여기 명문에 있어서 이게 아마 당시 12세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해서 고려 시대의 시대 편현의 중요한 숟가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도 나오고 항아리는 고려 시대 항아리에 산회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만 영국사에서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되게 보면 이런 식의 항아리도 있고 항아리에는 이렇게 이 산의 사건은 안에 청동 그릇들을 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다가 발견이 된 거고요. 이렇게 그 고리를 보면 사자 머리로다가 고리를 만든 바로 손잡이 쪽입니다. 이게 이제 산의 사건인데요. 영국 사건인데 오른쪽은 산의 사건.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의 사건은 고려시대 좀 늦은 시기인데 이 영국 사건은 훨씬 시대가 앞서는 고려 초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금동입니다. 순. 이거는 이제 청동이고. 특히 이 산회사와 달리 영국사기 중요한 이유는 산회사는 사천왕산과 범석 제석천을 여섯 구만 조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영국사 금동령을 위에 사천왕. 위에는 그 5대 명왕. 밑에는 사천왕과 함께 제석 범천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만 고려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입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과도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제가 이걸 일본에서 첫 발표를 했었는데 발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왜 했느냐.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금강령에 자기네가 원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많고 고려시대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랬는데 일본에는 이러한 금강령이 단 한 점도 없어요. 바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금강령의 그런 어떤 도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되를 보여주고 일본을 어떻게 건너갔나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던 왜냐하면 이런 예는 일본에 단 한 점도 없으니까 중국도 없어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금강령의 모습을 고려화시킨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명왕령과 사천왕 범석 제석천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층으로 나눠놨어요 아주 그냥 한 집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하부는 제석천, 사천왕 플러스 요 제석범천 위에는 5대 명왕을 다 집어넣었어요. 중국은 5대 명왕령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봤더니 우리나라는 요 부분만 발전이 돼서 이렇게 입상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요번에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이제 시대가 요거 이제 지나가면 아까 보셨던 이겁니다. 이 산해사지의 금강령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찰은 아주 재밌게 서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사천왕이지 아주고 도상이 굉장히 해악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밟고 있는데 이게 악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 도봉서원에서는 금강조도 같이 나왔고 이런 금강자가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고려시대에 만드는 금강령과 금강조를 보여주는데 이건 13세기 정도 시대가 좀 내려가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것만 나타나고 있다가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이 용국사기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금강령 일찍부터 만들어졌다. 금강조 일찍부터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밖에는 이렇게 뭐 경자라고 해서 소리 내는 도구인데 명문이 있어서 좀 중요합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밥그릇처럼 두드리는 이것도 경자라고 하는 선정복고. 이거는 경자가 아니라 바루입니다. 바루인데 이렇게 여러 밥그릇들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석장이라 그래서 승려들이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는 그 위에 보통 들어보셔서 육환장, 12환장. 이 환이 고리가 6개면 육환. 양쪽에 6개씩 12개가 있으면 12환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무의 끝에 이제 저기 위에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삼형대사의 진영인데 저희들도 이걸 몰랐어요. 이게 뭔지. 바로 뭐냐면 실제로 고려시대에 발견이 되는데 가사를 묶는 고리입니다. 고리. 근데 가사는 다 사라지고 그 고리띠만 발견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조선시대 겁니다. 고려와 다르죠.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거울인데 이거는 이제 호주경이라 중국에서 수입된 거울. 뒷면에 바로 역시 호지불 형식의 보살상이나 사천왕을 새기는 거 우리가 보통 경상이라고 합니다. 경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또 그 새로운 그 불교 미술의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관음상을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수월 관음상을 만들어서 아마 어디다 걸어놓고 붙이고 집에서 염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이것을 구제관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구제관음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재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호랑에 물리는 장면, 뱀에 물리는 거, 풍랑을 만나는 배의 장면, 집이 무너지는 거, 불타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관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뭐 공장명왕상이라 그래서 밀교도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다 이런 그 경상들은 13세기보다 14세기 주로 나타납니다. 원나라 후기 우리 그 집에 아까 마셨던 고려 고을의 다양한 모습들인데 손잡이 달린 변경, 거는 현경 이렇게 종 모양 거울 다 고려 시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양도 기러기 무늬가 있고 파초 기러기 무늬가 있고 쌍어문 문항문. 여러분 주목하시는 게 바로 이 고을 하나입니다. 고려 국조 고을. 이건 정말 귀해요. 뭐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0몇쯤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고을을 수출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고려 국조. 고려국에서 만든 고을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외국에서 많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잘 발견이 안 돼요. 수출이 성공적인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내수용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호주경은 중국 수출 거울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사들였는데 이 고려 국조 거울은 명물에도 써 있고 고려국에서 만든 거울이다 했는데 그렇게 썩 내가 봐도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벌써. 그래서 아마 조금 실패한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금은 읍사가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주전자도 저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부터 실제적으로 쓰기 편하게 뒤에 손잡이가 달린 거 그리고 화로입니다. 이거는 세수대야가 아니라 화로. 이런 그 뭐죠? 집에서 이제 불도 쓰고 여러 가지 뭐 끓이기 위해 쓰는 화로입니다. 이건 짐승의 다리 그 얼굴과 다리를 갖고서 수각이라고 얘기하죠. 화로가 있고 고려시대에 보면 참 다양해요. 금속공예품들이. 아마 저는 금속공예 중에 가장 전성 시기는 물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고려가 아닌가.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와 문양과 다양한 기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고 있고 촛대도 보세요. 그냥 안 만들죠. 쌍사자 촛대. 분명히 쌍사자 석등을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걸 청동 그 촛대 한번 응용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런 쌍사자 촛대입니다. 광명대라고도 부르는. 고려시대 촛대는 이렇게 평평한 게 있고 뾰족한 게 있어요. 뭐죠? 뾰족한 건 말 그대로 초를 꼽는 거고 이거는 등잔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을 올려놓는 걸 광명대라고 부르고 이건 촛대라고 합니다. 번이라 그래서 초를 직접 꽂는 이러한 촛대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자물쇠도 보세요. 용머리를 장식한 거, 연꽃봉오리를 장식한 거. 하나의 자물쇠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거리. 거울을 여기다 걸어서 하는 건데 그냥 한 게 아니죠. 바로 타출문이라 그래서 도드라지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눌러서 도드라지게. 이게 또 고르시디의 기법의 최고의 다양성을 둔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은입사, 또 하나가 타출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시기를 통해서도 고르시디의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좋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타출문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문양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은입사. 두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타출문과 은입사. 이게 얼마나 고려시대의 전성을 보여주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거는 거리예요. 여기다 뭐 고리에다가 거울을 올려놓고 경대라고 보시면 돼요. 경대 일종의. 보면 그냥 한 게 아니죠. 철에다가 이 강한 철에다가 허물 내서 금과 은을 입사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 철과 같은 그 강한 금속을 또 두들겨서 그 안을 빼내서 입사를 또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공력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철이 갖고 있는 그 껌껌하고 시커먼 색깔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거기다 가밀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은재 도금 주전자와 받침인데요. 이게 이제 위로 여기 올라가는 거죠. 자, 기가 막힌 고려시대의 공예의 최고의 걸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액만 49억입니다. 이게 한 점이.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아쉬운 최고의 국보가 됐을 텐데요. 주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 위에 봉황이 한 마리가 있고 이 부분은 죽순의 모습을 거기다가 응용한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 도금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도금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고 다시 덮이고 넘어 이렇게. 보스턴 미술관에 보면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고려라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주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있어요. 비슷한 게.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할 때 중국 거라고 써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고쳐준 이유가 중국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 바로 타출과 이런 문양은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이 가미 되어 있어서 이거는 중국에 비슷한 기형이 있지만 이건 고려시대 거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왜냐? 바로 타출문이라는 이런 거. 이것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면 몇 년 전에 보물로 지정이 된 타출문 탁잔. 자, 그리고 또 타출문이 얼마나 정교하게 나타나는 표형병인데요. 이게 문양을 따로 떼서 붙인 것 같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도드라지게 밀어서 나온 거예요. 한 마리 봉황을 잘못 너무 밀면 구멍이 나버려요. 약한 금속. 톡톡톡 조금씩 밀어내면서 도드라지게 하고 다시 마지막에 위에서 곱을 눌러서 쳐가면서 더 도드라지게 음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술.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을 짠 딱 두 점. 아까 보셨던 보스턴 미술관 주전자하고 바로 저는 이 표형병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지만 고려 금속공예 최상의 걸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천상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타출문에는 이렇게 뭐 팔지형 장식, 그 장도 지평 장식을 다 쓰입니다. 여기 보면 장도지평 당신구는 밑에 바닥에 반드시 물고기 무늬가 이렇게 두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향아. 신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신선이 바둑 두는 장면 또는 그림을 감상하는 장면의 향아. 이게 바로 뭐냐? 브로치처럼 만드는 고려의 그 금, 옷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입니다. 보면, 잠자리부터, 뭐, 용부석부터, 별의별 게 다 있어. 이것만 갖고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고려 고분에 들어있던 건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어느 고분에서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도굴됐기 때문에. 이거 뭘까요? 예? 네? 귀이개입니다. 귀이개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냥 만들진 않아요. 뭐 나비가 있으면 좀 더 잘 휘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비랑 같이 돼 있는 순금제 귀 이거 역시 고려 고분에서 나온 겁니다. 왕실에서 썼겠죠. 뭐.
뭐 그 밖에 일반적인 그릇들도 통신라의 그릇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뭐 용문이라든가 그런 화형 이런 다양한 장식이 들어가면서 역시 은입사는 아니더라도 음각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숟가락 마지막 볼까요? 자, 이게 10세기 통신라 후기의 숟가락인데 점차 어떻게 되죠? 굴곡이 커지면서 제비꼬리 모양, 연미라 그럽니다.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연봉형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화되는 게 고려시대 숟가락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 고려 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짧아지죠. 끝이, 넓어졌던 끝이. 그 밖에 이런 초두라든가, 뭐 인장, 도장입니다. 아, 충주 직동 옥천리에서 나온 건데 위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청동 인장인데 이건 다행히 출토지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개성의 인종 장릉에서 나온 건데요. 1146년에 장릉에 인종이 붙였으니까 그 시기쯤 만들어졌던 역시 쌍사자가 돼 있는 인장입니다. 비록 부식은 많이 됐지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조금 시간이 제가 오버됐습니다만 금속공예 수용과 발전은 선별적이고 독창적인 한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 금속공 가운데 밀교복구가 양이 적은 이유는 금강저와 금강녀만 만들어 다른 건 안 만들어요. 일본에 비해서. 아마 선종의 복구인 운판도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고려시대 운판은 없고 조선시대 운판이 하나 큰 판이 하나 저기 리움 저기 이번에 전시에 나와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 운판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속공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꼭 유용한 것만 더 만들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굉장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금강령에도 나타나는데 중국의 금강령에서 취사선택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이것만 갖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거기서 발전시키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독창적 성격이 아까 보셨지만 음통과 용류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중국에 없고 일본에도 없는. 그리고 사리기의 한국적인 창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향왕과 정병이 입사를 하는 형태. 그리고 경상 같은 거죠.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경상의 유행과 제작. 촉가락과 젓가락 연명 수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에나 일본은 없습니다. 제비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금속공예는 13세기 중엽의 공백기를 거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나라의 침략과 전쟁이라는 그런 공백기가 있어서 그랬고 외려적인 자격을 만들면서도 14세기가 돼야지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이미 고려 전성시기 내려왔던 금속공예의 기술은 단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전대에 비해서 작품성은 퇴화되고 도식화가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장인사회라는 그런 것이 단절되는 원인하고도 연맥을 같이 합니다. 이를 계기로 오히려 중국 양식이라는 새로운 유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양식이 합쳐지는 이런 그 절충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고려 초기 조선시대로까지도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종 중에 낙선사종이 대표적인 예예요. 중국종과 우리나라종이 혼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신라는 제가 통일신라 강의를 따로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시기를 한다면 고려시대는 비로소 한국적인 특징, 한국적인 독창적인 형태와 이런 새로운 기술적인 요소를 한국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타출문의의 새로운 고려적인 요소, 은입사 기법의 새로운 창안, 그 은입사를 서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다 응용을 했다는 거죠. 남들이 안 쓰는 향왕과 정병예 이런 것들이 바로 고려 금속공예의 새로운 시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최고의 전성기는 비록 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고려시대 금속공예가 대개 거기서 발견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고분 쪽에서 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근근히 내려왔던 금속공예품들. 다 뭐냐면 아쉽게도 출토지가 어딘지 원래 어디서부터 절에 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는 수량은 아니더라도 최고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가장 최절정 시기에 또는 최고의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 보스턴 미술관 주전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고려 금속공예가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적었을 것이고 나전치기와 같은 이런 투여한 공예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나전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공예는 우리나라 금속공예가 왜 코리아라는 명칭이 고려가 됐는지를 아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